자, 오늘도 암호화폐 관련된 새로운 정보들을 들고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고 있는 크립토 마토입니다. 자, 일단 오늘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는 약간의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고, 달러 역시 인덱스 지수가 좀 떨어지는 그런 상황인데요. 조만간에 달러 및 미국 증시에 큰 변화를 줄 수도 있을 법한 정보가 오늘 또 나오게 되었죠. 자, 뉴욕타임즈에 의하면은 이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오늘 저녁 연설을 통해서 약 1조 9천억 달러, 거의 2조 달러가량의 경기부양책 계획을 발표할 것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조금만 더 있으면 연준의 무한 달러 인쇄 신공 다시 한번 펼쳐지게 될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달러는 약세를 띠게 될 가능성이 높고 자산들의 가격들은 높이 올라가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겠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되면은 또 우리들의 귀염둥이 비트코인 가격도 높이 올라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한때 4만 달러를 찍고 지금은 3만 8천 달러까지 조정을 받고 있는 비트코인. 뭐 비트코인 2만 달러 간다 이런 말이 많이 있었는데 그냥 감자나 먹으라고 하면서 또 다시 한번 크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오늘 이 비트코인에 관련된 이런저런 분석들도 있습니다. 과연 비트코인은 상승세를 이어나갈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지속적으로 조정 기간을 거치게 될 것인가? 여러분들께서 한번 판단을 내려보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올라온 정보들을 한 번씩 또쫙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국내 소식입니다. 100만 원 상당을 거래한다라고 쳤을 때 국내 기준으로 수수료는 150원밖에 안 되는데 비트코인은 2,500원이나 떼간다라고 하네요. 암호화폐 수수료 이대로 괜찮나? 자, 지금 현재 주식 대비 암호화폐 수수료가 10배에서 15배가량 더 높은 이러한 상황. 일단 대한민국 거래소들의 수수료 비율은 다음과 같다라고 합니다. 나중에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암호화폐 거래를 하게 되면은 이 수수료도 좀더 낮아지게 될수 있지 않을까요? 거래소들도 욕심 조금만 낮추고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조금 더 쾌적한 환경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수수료 비율을 좀 낮춰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체인링크 관련된 소식이 있습니다. 이번에 팍소스가 디파이 시장 내에서 토큰 사용률 확대를 위해서 체인링크와 협업을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지속적으로 채택이 되고 있는 체인링크의 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지금 현재 체인링크 가격에 대해서 기대를 걸고 있는 사람들 또한 많다라고 하는데 지금 보시는 차트 같은 경우는 체인링크의 이러한 가격 움직임이 큰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래서 조만간에 다시 한번 또큰 상승을 이뤄낼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인데, 체인링크는 또한 최근 조정 기간을 거쳐서 쌍바닥을 찍고 반등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체인링크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제 관련된 소식들이나 업데이트 그리고 차트 분석을 주시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한테 종종 체인링크 소식을 왜 이렇게 자주 전하느냐라고 이렇게 불만을 표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 소식이 나오는 걸 나보고 어쩌라고. 자, 그다음엔 스텔라의 또 다른 호재가 터졌습니다. 유럽의 메이저 부동산 그룹이 스텔라 블록체인에서 2,400만 달러 규모의 채권을 발행한다라고 발표를 한 것인데요. 이 기업의 이름은 독일 기반의 보노비아라는 기업입니다. 자, 이런 기업이 디지털 채권을 발행하는데 스텔라 블록체인을 채택했다. 이 굉장히 좋은 소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계속해서 좋은 사용 예를 늘려가고 있는 스텔라 블록체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자, 그 다음에는 이더리움이 최근에 1200달러까지 다시 한번 재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그 동안에 구글 검색량이 사상 최고치에 도달을 했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만큼 정말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이더리움에도 슬슬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유명 암호화폐 분석가 갤럭시 같은 경우는 앞으로 2주 안에 비트코인이 2000달러까지 가게 될 것이다라면서 자신만만한 예측을 남겼습니다. 자, 2주 안에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정말 많은 일들이 발생할 수가 있겠는데, 자, 과연 2,000달러까지 이더리움이 올라가게 될수 있을 것인가? 자, 그리고 내일입니다. 미국 날짜로 내일이죠. 테더의 재무기록 제출 기한이 다가왔는데, 이거에 관련해가지고 아주 말이 많죠. 엄청난 루머도 있고, 비트코인 암호화폐 떡락한다. 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퍼뜨리기도 하는데, 그동안에 테더 거렸어도 여태까지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테더 측에서는 관련 서류 작성을 문제없이 잘 하고 있다라고 하고, 또한 비트파이낸스의 법률 고문이 이야기를 합니다. 테더의 74%만이 준비금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 무근이다. 테더는 현금 및 현금 등 가물, 비트코인에 의해 충분히 뒷받침되고 있다라는 강조를 했습니다. 자, 비트코인의 떡락을 간절히 바라는 종자들이 있죠. 그들은 이 테더를 빌미로 해가지고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들이 크게 떨어지라고 돼지머리 엎어놓고 고사를 지낸다라는 소문이 있는데요. 자, 뭐 일단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저번 달 즈음에 있었던 마운트 곡스 사건과 비슷하게 아무 일 없이 그냥 지나가게 되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제 전 IMF 총재이자 지금은 유럽중앙은행의 총재인 크리스틴 르갈드가 비트코인이 자금 세탁 및 범죄 행위에 많이 연루가 되어 있으므로 G7과 G20가 나서가지고 강력한 제재를 펼쳐야 된다라고 망발을 했더니 노부그라츠 삼촌이 뿔났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지난 10년간 은행들은 자금 세탁 등 불법 행위로 인해 수십억 달러의 벌금을 냈다. 크리스틴 르갈드 이모 같은 경우는 이번 이런 논평을 하기 전에 암호화폐가 대규모 자금 세탁에 사용됐다는 증거를 먼저 한번 제시를 해봐요 라고 하면서 성낸 목소리를 높였다라고 하는데요. 노부그라츠가 이 골드만삭스 출신 아니겠습니까? 은행들이 얼마나 더러운지 가장 잘 아는 사람 중에 한 명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나쁜 짓은 은행이 제일 많이 하죠. 자, 그 다음에 어제 또 IMF에서 재미있는 설문조사를 트위터를 통해서 이제 진행을 했었는데, 아, 그리고 지금도 진행 중이기도 하고요. 현재까지 79.5%가 그렇다라고 답을 한 상황입니다. IMF는 무엇 때문에 저런 질문을 하는 것일까? 자, 그 다음에 그레이스케일 같은 경우는 오랜만에 다시 한번 비트코인 매입 수량을 대폭 늘렸다라고 하는데요. 2172개를 추가로 매입을 했고, 여기서 한 가지 지나쳐서는 안될 부분이 있는데, 비트코인과 더불어서 라이트코인도 2070개를 새로 사들였다라고 합니다. 라이트코인의 상승을 또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에 그들은 최근에 2020년도 4분기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자,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이 4분기 동안에 기관 투자자의 비중이 무려 93%나 됐다라고 합니다. 이 기관 투자자들이 가장 손쉽게 비트코인에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그레이스케일을 통해서죠. 수탁을 그레이스케일에서 알아서 해주기 때문에 그레이스케일에서 제공하는 신탁을 사기만 하면은 주식을 사는 것처럼 암호화폐 또한 사서 보유할 수가 있겠죠. 자, 2021년도에도 이 정도의 기관 투자 자금이 지속적으로 유입될 수 있기를 바라보고, 자, 그 다음에는 캄브리안 자산관리의 CEO이자 전 이토로의 수석 분석가였죠. 마티 그린스펜이 이야기합니다. 이번 비트코인 조정 같은 경우는 기관 투자자들에게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기회였다. 이번 떡락 상황 속에서 개인 투자자들은 패닉으로 당황했지만은 기관 투자자들은 매집했다라고 그는 주장을 했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암호화폐 투자 기업인 뉴욕 디지털 투자 그룹이 역시 이번 비트코인 떡락 같은 경우 많은 회사들이 비트코인 매입을 위한 기회로 여겼었다. 고객사들 대부분들이 구매를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또한 비트코인을 매입한 고객들 같은 경우는 헤지펀드들뿐만 아니라 보험 기업 등도 포함이 되어 있었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나왔었던 그런 소식이죠. 이 개미들이 던질 때 고래들은 밑에서 받아먹는다. 자, 물론 지금 비트코인 조정이 완전히 끝났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절대로 아닌데요.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누군가가 여러분들의 지갑에 들어있는 비트코인을 노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암호화폐 및 여러 가지 자산 거래를 지원하는 이토로에서 최근에 고객들에게 이런 메일을 보냈습니다. 이 전례 없는 암호화폐 수요. 암호화폐 수요가 어마어마어마어마어마해서 거래 기능 일부가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고객님들. 한마디로 밀려드는 암호화폐 매수 주문을 전부 다 처리하기가 버겁다라고 이 배부른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들은 이번에 대박 터졌습니다. 비트코인과 함께 이 수수료로 얼마나 많은 돈을 벌고 있는지 대단하네요. 한마디로 이 중국집에 전화가 불통이 났는데 배달 갈 사람들이 턱없이 부족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비트코인 가격에 관련된 분석들, 소식들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라이트코인의 창시자 찰리 리가 이야기합니다. 이번 비트코인 강세장 고점을 최대 20만 달러까지 예상을 한다. 적어도 10만 달러, 많게는 20만 달러. 이 정도 금액은 이전 고점 2만 달러 대비 5배에서 10배 정도 높은 수준이지 아주 훌륭한 목표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비트코인은 금 시가총액에 다다를 수 있을 것이다. 물론 5년에서 10년 정도가 걸리겠지만 말이다. 금을 따라잡기까지 오래 걸리겠지만은 달러가 넘쳐나는 현 상황에서는 반드시 일어날 법한 이벤트다라는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자, 찰리리가 어떤 인물입니까? 개발자이지만은 은근히 웬만한 분석가들보다 고점을 잘 짚어내는 걸로 유명하죠. 그런 그가 이야기하기를 이번 강세장에서 비트코인은 10만 달러에서 20만 달러까지도 가게 될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과연 그의 예상은 이번에도 적중할 수 있을 것인가? 저 개인적으로는 한번 기대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암호화폐 분석가 이모 탈 테크닉이 비트코인 프랙탈을 공유를 했는데요. 이 프랙탈대로 만약에 따라가게 된다, 그러면 비트코인은 앞으로도 엄청난 상승을 앞두고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
그 전에 일단 5만 달러, 6만 달러 선까지 올랐다가 2만 달러 중반까지 조정받고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의 조정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도 꽤 있는데요. 자, 일단 지금 현재 비트코인이 4만 달러를 살짝 터치하긴 했었으나 이전 고점을 뚫지는 못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절대로 안심할 수가 없는 상황.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움직임을 전에 한번 예측을 했었다라고 하면서 비트코인은 2만 6천 달러까지 조정받게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크립토벌브라는 분석가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 최근 상승 전에 그는 이러한 방향으로 비트코인이 움직일 수 있다라고 예측을 했었는데요. 업데이트된 모습을 보시면은 지금 굉장히 비슷하게 따라가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가게 된다면은 2만 6천 달러까지도 한번 가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부디 이 정도까지는 떨어지지 않기를 저는 바래봅니다. 어제 주기영 대표의 그런 분석에 의하면은 기관들은 이제 3만 달러 근처에서 비트코인을 매수했기 때문에 2만 8천 달러 아래로 떨어지도록 두지 않을 것이다 라는 예측도 했었는데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 달러를 지속적으로 더 찍어 제껴 무한대로 막 발행을 해버리면은 당연히 비트코인도 상대적으로 힘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만약에 지금까지 이 조정이 다 끝나지 않은 상태라 할지라도 하방 압력을 완화시키는데 굉장히 큰 도움을 받게 될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크립토 제레마이아라는 분석가 같은 경우는 여기 있는 이전 고점으로부터 내려오는 이 추세를 비트코인이 뚫을 수 있으면은 이 전고를 뚫고 계속해서 상승할 것이나 뚫지 못하면은 다시 한번 밑으로 가게 될 것이다라는 분석을 남기기도 했었습니다. 다시 한번 기운을 차리기 시작한 비트코인. 과연 전고점과 이 하락 추세를 뚫을 수 있을 것인가? 저를 비롯한 전 세계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비트코인의 향후 움직임을 집중해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는 오늘 준비한 소식들 모두 다 여러분들께 전해드릴 수가 있었는데요. 이런 정보들이 좀 도움이 됐다. 그래서 토마토 채널이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께서는 오늘도 토마토밭에 물주기 광고 영상 시청을 통해서 해주실 수 있기를 부탁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의 마무리 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